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라고 5mm를 이용해 호프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에 동일한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 호프백을 올렸는데 큰 사이즈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버사이즈로 크게 늘려봤어요. 자연스럽게 처지는 느낌의 각을 잡아주기 위해 동일한 위치에서 코를 줄이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볼드한 핸들로 마무리한 것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즈만 늘려주었는데요. 수납력도 좋고 기존 작은 사이즈의 백과는 물건을 넣어 들었을 때도 볼륨감이나 쉐입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좀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기존의 블랙과 에코로 무난한 컬러들로 샘플 제작해 보여드려서 이번에는 봄에 어울리는 좀더 컬러풀한 색상들을 선택해 봤는데요. 완성해서 들어보니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은 수납력과 디자인으로 평소 스타일에 맞게 컬러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는 가장 넓은 가로 길이가 42cm 나왔고요. 중앙 가방의 높이가 20cm 나왔어요. 가방의 전체 높이는 스트랩까지 총 40cm 정도 나왔는데요. 만드는 사람의 힘 조절이나 재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소프트라고 5mm 라일락 600g과 자석 버클 한 세트 준비했고요. 10호 6mm 코바늘 사용할게요. 쪽가이, 돗바늘, 마커링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시작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로 돌려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줄게요. 꼬리실 당기면서 이렇게 시작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38코 만들어 주세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사슬 안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한 코가 만들어졌고요. 동일하게 걸어서 빼주고,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총 38개의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38개의 사슬을 다 만들어 줬고요. 첫단 한길긴뜨기로 떠줄 건데, 한길긴뜨기 쭉 떠주면서 위쪽 사슬에서 한 번, 이렇게 양끝에서 두 번, 아래쪽에서 두번 해서 총네 코를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38코. 위에는 38코, 아래 38코에 4코씩 줄여서, 여기 2코씩 줄여서 36코, 36코가 되고, 그다음 양 끝에는 돌아가는 부분. 자, 양 끝에 한 코씩 말고 돌아가는 부분에 3코를 더 떠줄 거예요. 그럼 양끝 코에는 한 코에 5코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78코를 만들어 줄게요. 지금 38번째 사슬코에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쭉한 바퀴 돌아서 올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오는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마지막 코 표시 한번 해주고 갈게요. 표시됐으면 사슬 3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세 번째 사슬코에도 첫코 표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는 첫 코예요. 첫코 기둥코를 포함해서 38코 한 코에 한 코씩 떠주는데, 자, 기둥코 포함해서 7코 가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줄 거고요. 자, 끝에서 모아뜨기 해주고, 20코 떠주고, 그 다음 코를 또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코를 한길긴뜨기 하면서 위쪽 한길긴뜨기 끝내줄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떠볼게요. 지금 기둥코로 첫 코, 한코 떠졌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지금 마지막 코 표시해 놓은 자리 말고 그 옆에 옆에 사슬뜨기 코. 위쪽 사슬과 뒤쪽 코산 두 가닥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바늘 실 감아서 그 다음 코또더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총 7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7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줬으면 바늘에 실 감아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여덟 번째 코 바늘에 넣고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개 먼저 빼주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아홉 번째 코 바늘 넣고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만 빼주고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코 떠준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개의 고리 한 번에 쭉 빼주는 거예요. 지금 모아뜨기 한 코에 또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모아뜨기 한 코에도 표시를 해줬고요. 그러면 쭉 20코는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또 가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두 가닥 걸리게 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총 20코 가줄게요. 그러면 끝에 총 9코가 남게 되거든요. 20코 이어서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모아뜨기 해준 다음에 20코를 한길긴뜨기 한코한 코씩 떠줬어요. 그러면 뒤에는 9코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러면 끝에서 아홉 번째 코와 여덟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옆에 코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이렇게 미완성한 길들이기 2코 떠졌으면 바늘에 걸린 3개의 고리 한 번에 빼줄게요. 지금 뜬, 자, 모아뜨기 코에도 또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7개의 사슬에 한 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7코 떠줄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길긴뜨기로 쭉 38코를 떠줬는데, 자, 7코 뜨고 2코 모아뜨기 해주고, 20코 뜨고 또 모아뜨기 해주고, 나머지 7코. 이렇게 위쪽 단 먼저 떠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준 이, 자, 편물을 살짝 이렇게 세워줄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코뜬 자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돌아가는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마지막 코뜬 자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세요. 자, 꼬리실은 바늘 위로 올려서 같이 떠줄게요. 마지막 코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더 떠줬고요. 그러면 편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뜬 부분은 아랫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 여기 아까 뜨면서 한 가닥 아래쪽 사슬 남겨놓은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코바늘은 다시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8코, 아래쪽도 38코가 있는데 38코 모두 동일하게 위쪽과 동일하게 7코 뜨고 모아뜨기 해주고, 20코 뜨고 모아뜨기 해주고, 다시 7코 뜨고를 반복해 줄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코뜬 자리 같은 자리죠? 여기서부터 아래쪽 방향 다시 시작할게요. 자,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한번더 떠주세요. 그러면 자, 위쪽에서 한번 돌아가는 부분에 3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서 마지막 코에는 총 5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 한 코에 한 코씩, 지금 한코 떴으니까 자, 두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 네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7코를 다 떠줬어요. 7코 뜨면 여덟 번째 코와 아홉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줄게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여덟 번째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아홉 번째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바늘에 실 감아서 세 개의 꼬리 모두 빼주신 다음에 모아뜨기 해준 코에는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줄게요. 그 모아뜨기 해준 다음에는 20코, 한 코에 한 코씩 20코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20코 다 떠줬으면, 자, 끝에서 9번째 코와 8번째 코. 자, 이렇게 두 코는 또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그 앞에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코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7코 한 코에 한 코씩 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7번째 코가 오는 자리는 처음 표시해 놓은 자리죠. 자, 38번째 사슬 코에 표시해 놨었는데, 여기 마지막 코 오는 자리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한코 떠줄게요. 자, 이렇게 떠줬는데, 자, 여기 돌아가는 부분 한길긴뜨기 3코 더 떠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떠준 편물을 살짝 세워서 마지막 코뜬 자리. 여기에 한길긴뜨기 3코를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자, 반대편에도 3코를 더 넣어서 양끝 코에는 기둥코 포함 총 5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표시해둔 첫코 자리에 바늘 넣고 마커링 빼줄게요. 첫 코에 빼뜨기로 첫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첫단 완성됐으면 두 번째 단 올라가 볼게요. 두 번째 단, 이렇게 첫 단을 뜨면서 총 78코를 만들어줬는데, 두 번째 단 하면서는 여기 표시해 놓은, 여기 마커링 표시를 안 했네요. 모아뜨기 해 놓은 부분, 여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잊지 말고 모아뜨기 해놓은 부분 표시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 모아뜨기 해놓은 부분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자, 가운데로 계속 오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모아뜨기 해준 부분에서는 안쪽 코와 이렇게 또 모아뜨기 두 코를 해주고 여기 자, 두 번째 오는 모아뜨기 여기 앞에 있는 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쪽 코와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돌아가서 편물 돌아가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가운데 기준으로 앞에 있는 코 이렇게 두 코를 모아뜨기 해주면서 가운데 부분이 지금 20코였는데 점점 단수 올라가면서 이게 두 코씩 줄 거예요. 18코, 16코, 14코, 12코, 10코 이런 식으로 자, 양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줄여주기 때문에 가운데 코만 계속 줄거든요. 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코를 한번 늘려줄 거예요. 자, 줄여주는 건 동일하게 이네 코. 동일하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늘려줄 부분은 자, 여기 한길긴뜨기 양쪽 돌아가는 부분 총 5코를 넣어준 끝코예요. 요 5코를 모두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이 끝부분을 열 코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끝코에 총 다섯 코를 모두 두 코씩 떠서 열 코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열 코, 그다음에 모아뜨기 하기 전에는 일곱 코. 그리고 모아뜨기 해준 다음에 여긴 18코가 되고요. 2코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 2코랑 모아뜨기 해주고 또 동일하게 여기 6코 떠준 다음에 남은 5코에 모두 한 코에 2코씩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 부분 다 떠준 다음에, 자, 여섯 코 부분에 똑같이 한 코에 한 코씩 떠주고, 모아뜨기 해주고, 가운데 18코 뜨고, 또 모아뜨기 해주고, 또, 자, 여기 다섯 코 오기 전까지 여섯 코에 한 코에 한 코씩 떠주고, 자, 끝부분. 여기 남은 처음 시작할 때 기둥 코에 한 코에 두코 떠줘서 한 코는 늘려주고 나머지 네 개는 마지막에 늘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84코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떠볼게요. 두 번째 단 우선 한 기둥 코 사슬 세코 올려주세요.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한 코에 두 코, 여기 총 다섯 코에는 한 코에 두 코씩 뜬다 그랬는데, 이첫 코가 그 다섯 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늘에 실 감아서 빼뜨기 했던, 자, 첫코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한 길긴뜨기를 한코더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첫 코부터 코늘림 한 코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코는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늘려줄게요. 지금 한코 늘려줬고, 여기 모아뜨기 표시해놓은 자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여섯 코에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여섯 코다 떠줬으면, 자, 막커링 표시해놓은 자리가 나오는데, 앞쪽 코와 모아뜨기 또 해주시는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표시해준 코, 바늘 넣고, 미완성 한 길긴뜨기 한 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 길긴뜨기 한코 해주고, 한 번에 쭉 빼면서 모아뜨기 해줄게요. 모아뜨기 해준 코 표시해주고, 가운데, 첫 단에선 20코였는데, 자, 두 번째 단에서는 두코 줄어서 18코.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8코 뜨면, 자, 표시해준 코 앞에 한 코가 이렇게 남게 돼요. 이두 코를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앞에 코 먼저, 미완성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다시 바늘에 실 넣어서, 그 다음 코. 표시해준 코, 마커링 빼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코 해줄게요. 한 번에 모두 빼주고, 다시 한번 표시해주시고요. 여섯 코,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여섯 코, 한 코에 한코 떠주면 끝에 다섯 코, 한 코에 다섯 코 들어간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는 한 코에 두 코씩, 다섯 코 모두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열 코를 떠줄게요. 끝에 한 코에 두 코씩, 총 다섯 코,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열코다 떠줬고요. 자, 표시된 부분까지 남은 여섯 코,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여섯 코다 뜨면 표시된 부분 나오는데 표시된 코와 그 앞에 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자, 모아뜨기 코 다시 표시해주고 가운데 18코 또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18코 뜨면, 자, 표시해준 코와 그 앞에 코 남아있는데, 모아뜨기 해줄게요. 다시 마커링 표시해주고, 자, 6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여섯 코 뜨고 나면 끝에 네코 남아 있는데 이네 코는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코를 다 늘려줄 거예요. 자, 끝에 다섯 코에 한 코에 두 코씩 다 떠서 늘려준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작 코 뜨면서 한코 늘려줬기 때문에 자, 남은 네 코에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이렇게 여덟 코다 뜨면 자, 첫 코자리. 표시해놓은 첫 코자리에 빼뜨기로 두 번째 단 마무리할게요. 자, 두 번째 단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단수 올라가면서 이 중앙을 향해서 모아뜨기. 이렇게 한쪽에 두 코씩, 양쪽으로 총네 코, 이렇게 단마다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단에서는 가운데가 20코 남았고, 두 번째 단에서는 18코, 세 번째 단에서는 16코, 네 번째 단에서는 14코, 다섯 번째 단에서는 12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계속 두 코씩만 줄여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총 10단을 떠줄 거예요. 세 번째 단 같이 한번 떠주고 쭉 올라가는 방법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쭉 이어서 떠볼게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코 올려주고 마커링 표시해주세요. 자, 첫 코에 표시해주시고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늘려주는 부분은 없어요. 자, 남은 기둥코 포함해서 총 8코를 뜨면은 자, 표시해준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기둥코 한코 떴으니까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자리.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떠주고요. 8코. 자, 다 떠줬어요. 8코 뜨면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나오는데, 자, 아홉 번째 코와 열 번째 코. 모아뜨기로 코를 한코 먼저 줄여줄게요. 모아뜨기 해준 코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한 코에 한 코씩 표시해놓고 앞코까지 그 전까지 이렇게 두코 남겨놓고 한 코에 한 코씩 떠줄 건데요. 그 앞에가 18코였으니까 세 번째 단에서는 16코가 되겠죠. 16코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16코 뜨고 나면 이렇게 표시해준 코와 그 앞에 코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두코 모아뜨기. 다시 표시해주고요. 자, 다음 표시된 부분까지 쭉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자, 총 22코예요. 22코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자, 표시된 부분 나오거든요. 여기서 같이 모아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22코 쭉다 떠줬고요. 여기 표시된 부분 나왔어요. 여기서 모아뜨기 한번 또 해줄게요. 표시된 코와 그 앞에 코 모아뜨기 해주고요. 마커링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줄게요. 가운데 16코, 한 코에 한 코씩 또 한길긴뜨기로 떠주세요. 16코 떠주면 앞에 2코 또 모아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모아뜨기 해줬으면 남은 14코 한 코에 한 코씩 다시 또 한길긴뜨기로 다 떠주세요. 다음은 14코 다 떠주면 이렇게 첫코 자리 나오는데, 자, 첫 코에 빼뜨기로 세 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뜨면서 이렇게 배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네 번째 단부터 열 번째 단까지 가운데 이네 코만 줄여주면서 가운데 계속 가운데를 향해서 줄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계속 줄여주면서 총열 번째 단까지 떠줄 거거든요. 나머지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다 동일하고 표시해준 코만 가운데를 향해서 한 코씩만 줄여주면 되니까 지금 네 번째 단부터 열 번째 단까지는 그냥 쭉 이어서 떠볼 거예요. 처음 표시해둔 부분에서는 표시해놓은 코와 앞에 코 줄여주면 되고, 자, 네 번째 단에선 두코 줄고 14코가 되겠죠? 14코 떠준 다음에 두 번째 줄여줄 때는 표시해놓은 코와 그 가운데 방향으로 앞에 코, 그전 코가 되겠죠? 전 코랑 모아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처음 오는 코는 표시해놓은 코와 그 앞에 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코는 그전 코와 앞에 코를 모아뜨기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열 번째 단까지 쭉 이어서 떠볼게요.
마지막 10번째 단까지 다 떠줬고요. 표시해둔 초코 자리에 빼뜨기 해줄 건데, 우선 빼뜨기 이렇게 해놓고 스트랩 올자리를 먼저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 중간에 표시해줬던 마커링은 10번째 단뜰 때는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코수 위치 상관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잘 났을 때 이제 스트랩 위치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났을 때 저는 끝에 6호, 6호씩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6호에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홀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 조절에 따라서 여기가 홀수로 끝에 부분이 뭐 5호나 7호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호로 잡았을 때 억지로 6호로 잡아줬을 때 이게 균형이 안 맞고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호로 잡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6호로 잡으면 틀어진다. 5호나 7호가 맞다 하시는 분들은 틀어지지 않는 코스로 잡아주시면 돼요. 스트랩 잡는 그 코스는 그렇게 한두 코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6호 잡는데, 더 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5호 잡아주셔도 되고, 뭐 굵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7호 잡아주셔도 되고. 근데 대신 균형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6호가 맞는지, 홀수코가 맞는지, 그 균형만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짝수코가 지금 맞아서, 자, 6호 잡아줄 거고요. 이제 10번째 단 뜨면서 계속 줄여주면서 10번째 단에서 총 52코가 됐어요. 그래서 6호 빠지면 앞에 20코, 뒤에 20코, 이렇게 총 40코가 남게 되거든요. 자, 여기 끝에도 6코 남는데 지금 실 끊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위치가 맞으면 그대로 끊지 않고 그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위치가 안 맞는다 하시면 끊어서 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근데 6호로 잡았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위치가 맞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위치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지금 첫 코자리에 빼뜨기까지 한 상태인데, 보시면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앞쪽에 세 코, 뒤쪽에 세 코에서 여섯 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 그 여섯 코 부분에 지금 첫코 포함해서 첫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쭉 뒤로 했을 때 여섯 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첫 코부터 시작 여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끊지 않고 시작을 할 거고요. 빼뜨기만 한 상태에서 첫 코, 아까 10번째 단,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한 상태에서 기둥코 한코 올리고 여기서 첫코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첫코 자리에 짧은뜨기 떠줬는데 여기에 마커링 첫코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반대쪽 여기 이제 6코 중에 이쪽 반대 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 뒤쪽에 제일 끝에 있는 코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코를 떠줄게요.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떠줬어요. 그럼 그 앞에 코에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마지막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까지 떠주면 그 앞에는 여기 빼뜨기 코와 기둥 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바로 건너갈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부터 빼뜨기 없이 그대로 자, 여섯 코를 계속 돌려줄 거거든요. 자, 여기 첫코 표시해 주실 분들은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표시 필요 없이 셀수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표시 안해 주셔도 돼요. 자, 근데 첫코 마커링 빼고 두 번째 단.
6코 그대로 동그랗게 계속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단에 첫 코. 표시를 해줬고요. 또 계속 원통형으로 이렇게 여섯 코를 계속 짧은 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섯 코 떠줬고요. 또세 번째 단 이어서 바로 빼뜨기 없이 바로 가줄게요. 세 번째 단첫 코. 자, 이렇게 뜨면서 저는 한쪽 19단 해서 총 38단을 떠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랩 길이는 이제 저는 숄더 가능할 수 있게 좀 길게 떠줄 건데, 스트랩 길이는 본인 취향 기장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 뜨고 있는데 19단을 떠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통형 모양이 나오도록 계속 떠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단, 첫 번째 코. 자, 빼뜨기 없이 19단 이어서 쭉 떠줄게요. 이렇게 18단을 다 떠줬어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18단 떠줬고요. 앞에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정렬실 조금만 남겨놓고 한쪽은 끊어주시면 돼요. 한쪽 놔두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6코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반대코는 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작코를 우선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6코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 앞쪽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여섯 코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부터 시작 코 만들어준 상태로 바늘 넣고 꼬리실 밑으로 잡아줄게요. 여기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한 코. 첫코 떴고요. 첫코 표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첫 코에 표시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여섯 번째 코까지 쭉 떠줄 거예요. 넷, 다섯,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코까지 떠줬고요. 그러면 표시는 첫 코로 바로 가서 다시 두 번째 단 시작하는 거예요. 빼뜨기 없이 여기 원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에가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이 될수 있도록 첫 코에서 바로 첫코 짧은뜨기
구해. 넓은뜨기 한코 떠줄게. 오케이, 두 번째 단. 여섯. 자, 이렇게 여섯 코 계속 돌리면서 또 19단 떠주시면 돼요. 초코 표시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 세 번째 단. 자, 빼뜨기 없이 계속 똑같이 갈게요. 자, 19단 다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앞에 초코 자리에 빼뜨기로 고정해주고요. 실은 한쪽은 좀 길게 남겨둘 거예요. 자, 반대쪽이랑 연결할 실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빼뜨기 코쭉다 빼줄게요. 두 개의 스트랩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한쪽 먼저 길게 남겨둔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줄게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떴기 때문에 휘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반대쪽 꼬리실은 정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실 거면 안쪽으로 그냥 우선 넣어 주시면 돼요. 풀리지만 않도록 해서 안쪽으로 잠깐 넣어 줄게요. 꼬이지 않도록 위치 잘 잡아주셨으면, 이렇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위에 사슬 코가 동일하게 6코씩이기 때문에 한코한 코씩 위치만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두 번씩 감아주세요.
6코 다 이렇게 두 번씩 감아서 연결해 줬으면 실은 정리해서 끊어줄 거예요. 사이사이 좀 넣어서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얇은 실로 풀어서 마무리 좀더 깔끔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 안에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아줘서 풀리지 않거든요. 이 안쪽으로 꼬리실 넣어서 정리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스트립까지 다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자석 버클만 달아주면 되는데, 자석 버클은 가운데 위치에 잘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한쪽씩 달아주시면 되고요. 남은 꼬리실 이용해서 달아줄게요. 바늘은 일반 바늘 중에 좀 얇은 바늘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석 버클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바늘 잡아 주시고요. 꼬리실 얇게 풀어주세요. 오를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한 두세 가닥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가닥을 분리시켜서 바늘에 넣어주세요. 끝에 먼저 매듭 짓고 가운데 부분에 실을 먼저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바늘에 들어간 실을 사이로 넣어서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로 한쪽 먼저 달아주시면 되는데, 자석 버클이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한쪽 달아주시고, 자석 버클을 달아서 그 위치에 맞게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 먼저 달고 가운데 부분에, 반대쪽 맞춰서 달아줄게요. 우선 한쪽 먼저 이렇게 연결시켜준 바늘은 여기 한코한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실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도 티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구멍에 넣어주고. 이렇게 맞춰서 쭉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쪽 자석 버클 연결해 줬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넣어서 반대쪽에 우선 고정을 먼저 해줬어요. 이 상태로 이제 달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치로 그냥 잡아서 하면 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놓고 다시 형태를 잘 맞춰준 다음에, 그 위치에서 자석을 그대로 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예쁘게 잘 맞춰졌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떼어줄게요. 이 상태로 이 자리에 달아주시면 돼요. 반대쪽 달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위치 잘 맞도록 이렇게 달아줄게요. 겉에서 했을 때는 나온 부분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조금 옮겨서 나오고 이렇게 반대쪽도 달아줄게요. 네, 이렇게 오버사이즈의 호브백 완성해 봤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호브백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즈만 늘려주었는데, 수납력도 좋고 기존 작은 사이즈의 백과는 물건을 넣어들었을 때도 볼륨감이나 쉐입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좀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아서 평소 손이 많이 가는 컬러로 선택해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